물고기들은 바다에 살고, 붕어는 민물에 살고, 가재는 속은 바다에 살고, 가재는 또 민물에 삽니다. 어떤 고기들은 거대해서 고래와 같은 고기는 깊은 바다에서 넓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 꼭대기 맑은 물의 가재입니다. 공간도 협소하고요. 그리고 비가 와서 많은 물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가재는 쫄쫄쫄 흐르는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재가 사는 곳은 가재도 크지도 않지만 그렇게 가재 이 바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있어서 좋은 조건은 먹이로서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재가 살고 있는 곳은 흔히 말하는 아주 일급수라고 그럴 정도로 막습니다. 가재는 몸집을 키우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가재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재는 맑은 물에 한적한 곳에 아주 조용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혹시 가재를 잡더라도 가재가 먹잘 것이 없으니까 놔두고 놔줍니다. 그러니 가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가재의 행복도는 얼마나 높을까요? 가재는 첫 번째 심한 파도 속이라 그리고 뻘 속에 사는 그러한 몸집이 크고 욕심이 많은 그런 동물에 비해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먹거리도 부족하고 조그만 공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잘 사는 것일까? 이 답이 우리 가재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람 많은 곳에서 떠들썩한 곳에 살아야 할까요? 반드시 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산 꼭대기 맑은 물의 가재에서 우리는 이렇게 좀 있습니다. 가재는 가장 깨끗한 물에 삽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살아요. 가장 높은 곳에는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가재는 숲과 공생공영하는 거죠. 나무들의 뿌리에서 내리는 그런 물 말이에요. 가재 산 꼭대기 맑은 물의 가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늘상 일어나서 자고 또 맑은 사람이 없을 그 공간에서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헤엄치고 다니고 빼딱밖에 없는 가재, 살이 없는 가재는 그 가재를 먹고자 하는 세상의 포식자에게 매력이 없는 것이죠. 살점이 없으니까. 우리 바닷가의 속도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먹거리가 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재가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라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고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닌 곳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곳이 가재가 사는 길입니다. 행복하잖아요, 가재. 가재처럼 깨끗한 물에 사는 그런 갑각류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최상류 중에 물이 새로운 물이 태어나서 내려가는 그 최상류 중에 가재가 살고 있잖아요. 고결한 거죠. 거기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곳에 삶이 있어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삶도 있지만 욕심이 없는 곳에 삶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곳의 삶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에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 속에 가재는 살고 있잖아요. 가재는 욕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욕심이 없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몸집을 줄여야 됩니다. 많이 먹지 않고도 몸집이 줄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욕심 있는 사람에 비교해서 쓸데없이 많이 먹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가재는 대신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곳에서 우러운 영혼으로 사는 거죠. 참으로 사는 거죠. 굳이 거기서 욕심 부릴 필요 없고 굳이 거기 거지로 살 필요 없고 굳이 거기서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는 곳이잖아요. 산 꼭대기 맑은 물에 가재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대부분의 가재를 이렇게 보면 그 가재를 본 순간 인간도 가재를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바로 놔두죠. 가재가 사는 곳은 조용하고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인간도 가재의 삶 곳에서는 가재의 우주의 논리, 가재의 우주, 가재의 삶에 인간도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굳이 시끌벅적하고 경쟁이 심하고 부자고 황금이고 자본주의고 뭐 이런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이러한 공간에 사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몸집을 줄이고 덜 먹고 덜 보고 그렇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사는 가재가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